지금부터 10월 2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의 예술 놀이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르고 예술이 들려주는 잔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시회와 팝업 스토어들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감성을 느껴보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천천히 스며드는 예술의 기운을 느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together. Now or forever, with you I float everywhere. With you I. 이번에 소개해드릴 팝업 스토어는 네이버 웹툰 마루는 강지, 기적의 별,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번이 무려 네 번째 오프라인 팝업으로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팝업 스토어는 10월 3일부터 16일까지 성수에 위치한 공간 와디즈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웹툰 가비지 타임 팝업 스토어도 함께 열리는데요. 두 팝업 스토어는 별개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비지 타임 팝업은 1층에서, 마루는 강지 팝업은 2층에서 각각 운영됩니다. 마루는 강지 팝업 스토어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예약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사전 예약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예약이 필수이므로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굿즈 리스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온라인 팝업으로 공개됐던 약 40종의 MD 제품을 포함하여 기존에 출시된 상품 중 일부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어 팬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죠. 다만 인기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굿즈마다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팝업 스토어에서는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포토존을 비롯해 와펜 제품 구매 고객에게 무료 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와펜 전용 키링이나 파우치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무료 부착 서비스는 지하 1층에 마련된 다리미 존에서만 제공하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다시 팝업 스토어로 재입장할 수 없습니다. I take picture of you, especially best of you. Don't care if it's not really pretty. Just record now this time to share this feeling with you. You took my time with you when my very first kiss. Don't mind if it ain't really romantic. From my head to toe, I feel the love from you. Wanna sing this moment for us. This love could make me alone, but I know we'll be together. Oh,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있어 몸을 누이고 싶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내리쬐는 햇살 가득한 공원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오늘 같은 날에 Baby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게 나는 꿈만 같아서 저기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우리 변치 말자고 굳게 약속했었지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내리쬐는 햇살 가득한 공원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부르던 내 반을 뛰어놀던 날 그때를 기억해줘 내 삶의 이유를 좀 찾아줘 이번에는 팝업 스토어의 주제인 마르는 강지 웹툰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개그 웹툰으로 작가는 모조의 일지를 연재한 모조인데요. 마르는 강지 줄거리는 우리 집 강아지 마루가 5살 아이로 사람이 되어 강아지와 어린아이의 무한 에너지와 호기심을 지닌 사고뭉치 강지로 탄생합니다. 유쾌한 이웃들과 우당탕탕 즐거운 마루의 나날들을 그린 웹툰이죠. 네이버 웹툰에서 2022년 6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연재됐는데요. 2024년 9월 16일, 마지막 화가 미리 보기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모조의 일기 이후 두 번째 작품으로 일상물로 등단한 모조 작가의 첫 장기 연재작이죠. 모조 작가 특유의 익살이 돋보이며 이러한 재치와 웃긴 장면들, 은근히 귀여운 내용들로 순식간에 인기 웹툰 반열에 올랐습니다. 동물 캐릭터에 엄청나게 데포르메가 들어갔던 전작과 달리 사람이 그려지다 보니 그림체가 전작을 알기 힘들게 변했습니다. 첫화 공개 이후 독자들의 평가로는 그림체가 바뀌어 거리감이 드는데 중간중간 작가 특유의 말린 더덕 표정이 나올 때마다 반갑다고 합니다. 개그코드는 모조 작가 특유의 분위기를 기반으로 한국식 시트콤류 개그, 일본식 만자형, 보케 치꾸미형 개그가 섞여있는 방식으로 주인공 제외하고 다 말썽꾸러기에 어딘가 정상이 아닌 듯한 등장인물들, 평온하고 아기자기한 시트콤 분위기에 짱구는 못 말려, 아따맘마, 안녕 자두야 등 일상물 개그 만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라는 감상이 많았습니다. 초반엔 병맛 코믹 시트콤 성향이 강했으나 30화 초반 즈음을 기점으로 힐링물의 성격이 짙어졌죠. 작가의 경력에도 한 획을 그은 작품이 되었는데 모조 작가는 첫작 모조의 일지 역시
도전 만화에 올린 지 6화 만에 정식 연재가 된 이후 인기 웹툰으로 등극하며 초신성 작가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데뷔 1년 만에 블렌드 웹툰 계약이 여러 건 선사되며 인기 작가 반열에 올랐는데 두 번째 작품이자 스토리 데뷔작까지 연타석 홈런을 날리며 본격적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밀어주는 인기 작가가 되었죠. 아기자기한 그림체와 귀여운 캐릭터들, 시트콤스러운 분위기 연출 덕에 네이버 힐링물로 자리 잡았지만 마냥 홀하지는 않은 연출이 눈에 띄는 것도 특징이죠. 대표적인 게 할로윈 에피소드와 우리 몸살 에피소드인데요. 특히 여주인공 우리에게 복선이 있는 편입니다. 언니에게 차별당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건 1화부터 암시되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그냥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정도가 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마루 첫 입양 당일 날로 보이는 마희와의 사진에서는 울었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또한 주변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이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 하나인데요.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희망적인 장면이 많아서 이쪽으로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마다 반짝이는 연출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패턴입니다.
쩡쩡쩡쩡쩡 짧은 다리 파다닥 마루 불짱 마루 까딱 마루 꼴깍 쩡쩡쩡쩡쩡 언니를 따라가요 마루 깜짝 마루 움찔 마루 마스 쩡쩡쩡쩡쩡 삐진 모습 새처럼 마루 살짝 마루 깜짝